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흉이나 종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는 바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총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회의장 조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중대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미래에 대한 승관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 영토의 악성 전염병이 침수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 부분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왁진 접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염병 확산 사태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 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바이러스 청결지대로 만든 것은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이런 용도자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경지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조란 서책자, 물건적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는 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적들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어물들이 계속 쓸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은 언제까지나 수수방관에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류퍼시켜놓은 바이러스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한몸에 또 매신 그 중화를 도로들이지 못해 가슴을 치던 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아르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하여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매우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